저는 요즘 독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서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주변에 선물도 하고 또 아내와 저는 같은 독서대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해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나 했는데 이제는 이 독서대가 없으면 안될 만큼 정말 좋은 그런 책을 읽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스프링은 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그 앞에 책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비 모양의 그 뒷받침대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미끄럼 방지도 되고 총 1단부터 15단까지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서 노트 필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에다가 그 아이패드를 거치를 시켜서 타자를 쓸 때라든가 아니면 또 책을 읽을 때 이외에 노트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서대가 없으면 안될 만큼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책을 읽는데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는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접어놓고 하면 손목에 걸리지 않고 필기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비 모양의 그런 특허 기술을 가진 이 독서대는 정말 미끄럼 방지도 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뒤에 이 받침대를 펴주기 위해서는 직접 뒤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 독서대는 그러지 않아서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을 사용하는데 정말 그 앞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그리고 책을 읽는데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편하게 그 앞뒤로 책을 넘길 수 있도록 잘 위치를 하더라고요.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기존의 독서대, 이것도 또 같은 회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나무의 재질이 달라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3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밀리더라고요. 앞에는 스프링은 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이 제품은 아무래도 외부에 들고 나갈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저는 기존에 쓰고 있는 더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외부에 좀 다니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밀려서 필기를 하든가 뭐좀 그런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하나만큼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또 외부에서 또 책을 읽을 때에도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